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다 오셨어요?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홍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한 10년 만에 그 러시아워에 전철을 탄것 같아요. 아, 정말 미치겠더군요. 아, 진짜 막욕 나오고 막 근데 또 하필이면 마지막에 그한 보름은 안 씻은 것 같은 분이 이게 약간 차림을 입은 노숙자 같은 분이 절안 터셨으면 안 터셨으면 속을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제가 입구 쪽에 있었거든요.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막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고 저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살이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좀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오늘 헛수고하신 건데 저는 뭐 사실은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강연을 하라고 그러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돈을 주시겠다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이었고 1시간 반 동안 오늘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서 잠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하는데 이제 보통 하면 2시간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시간 반치만 받았기 때문에 딱 1시간 반만 농담이고요. 제가 지금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강남역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시간 반 만에 공연을 하고 저는 또 이제 급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저는 1969년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이남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죠. 굉장히 좀 가난한 집에서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지독한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형과 제 여동생보다도 저를 더 아끼고 예뻐하시고 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여워해 주셨죠. 저만 유독 왜 그랬을까요? 귀여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귀여운데 답이 없습니다. 귀여운 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나 친구들 중에서도 딱히 잘못하는 거 없는데 얄미운 놈이 있고, 맨날 실수하는 것 같아 어리버리한데 그래도 정해가는 놈이 있고, 제가 그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과 제 동생과는 달리 저는 재능이 아주 없는 아이였지요. 보통은 이제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그 셈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성이 있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를 뒤로 빨리 간다든지, 뭐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 하나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죠. 그런데 그 귀여움에는 이유가 사실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여운 장항준 어린이 외에 저를 더욱더 귀여워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놀라지 마십시오. 저의 탄생과 더불어 저희 집은 저희 동네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어떤 분이 외국으로 이주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 공장을 장 씨가 좀 맡아서 운영을 해줘라. 한 2, 3년만 맡아서 해주면은 내가 이 공장을 너한테 주겠다. 저희 아버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공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수익이 나서 정말로 나중에 그분이 약속처럼 그 공장을 저희 아버지께 주셨죠. 아주 작은 공장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 신소재였던 나일론을 만드는 나일론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70년대 나일론 붐을 타고 대박을 친 거예요. 대구에서 제일 큰 집이 되더니 저희 아버지가 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은행은 불신해요. 은행놈들이 내 돈을 언제 돌려줄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건 서울로 이사 오셔서 한 거는 아 이거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예, 서울에 있는 땅을 사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황무지 같은 땅.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강남, 역삼, 잠실 예, 그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 이게 강남 80년대 부동산 붐을 타고 10배, 20배, 30배가 폭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로 저희 집이 잘 살았냐면 용인에 저희 가족들만 가는 개인 풀장이 있었습니다. 예. 조그만 이 딱 풀할 때 풀이 아니고 수영장. 예, 예.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운전기사 아저씨, 정원사. 그리고 예, 그 저기 뭐지요? 그 가정부 아주머니. 예. 그리고 이제 차도 두 대. 제가 어렸을 때 차를 한 대 있는 집도 동네에 몇 개 없었어요. 예. 차도 두 대. 그리고 저는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 헛돈 쓰지 마십시오. 정말 낭비입니다. 예. 그 제가 그런 탓인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공부 그래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아 그래? 네. 어?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숙제를 6번도 안 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체벌이 심했던 시기라서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때렸습니다. 몽둥이로.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침 일찍 와서 5대 맞으면 될 걸 뭐하러 집에 와서 저렇게도 숙제를 하나. 그리고 왜 학교에 나와서 100개 쓰지? 비겁하게? 맞으면 되는데. 이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숙제를 안 하고 딱 5대만 맞으면 된다는 게.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너 5대만 맞아. 대신 취직시켜줄게. 500대라도 맞을 겁니다. 예. 5,000대라도 맞을 겁니다. 사실 저한테 그만큼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숙제를 안 하게 하기로 유명했죠. 그냥 아침에 가면은 숙제 안 한 놈들 나갑니다. 제가 맨 먼저 맨 앞줄이었습니다. 맨 먼저 나가는 이유는 빨리 맞고 이 사실은 앞에 애들 맞는 거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울어. 그 기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앞에 맨 먼저 가서 맞으면 그 남은 시간이 애들 맞는 모습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표정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예. 네. 딱 2, 30초만 참으면 한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예,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정말 생각 없었죠.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어느 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저희 반에 우원석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우원석? 예, 예. 아시는 분? 예, 예, 예. 우원석이가 어느 날 저한테 야 항준아 너 이거 저 이거 동인지 같이 안 할래? 동인지? 동인지가 뭐나? 저는 그때 이제 그 뭐 딴 일을 딴 걸 하고 있었는데 동인지 그게 뭐나? 어 그이야 시 쓰고 소설 쓰고 막 이런 건데 같이 한번 해볼래? 어? 알았어. 그 얼떨결에 시문학 동인지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동시라고는 동시밖에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돌아가면서 이제 편집장을 해가지고 시를 한 편씩 받아갖고 친구들 시를 한 편씩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엮고 편집장에 변도 쓰고 그 시에 맞는 그림이나 이제 사진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이제 그걸 책으로 엮어 갖고 호치켓으로 찍어 갖고 이제 그걸 이제 수백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토가 나왔는데 아 생전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나만 다른 애들은 수준이 너무 높은데 저만 등신 그런 등신이 이 글로 등신되긴 쉽지 않거든요. 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순전히 그 부끄러움, 그 전에 공부를 못했을 때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공부는 못할 수 있다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하기 싫었으니까
아마 해도 난 안 될 거야 뭐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공부도 아니고 시를 쓰는데 그 짧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쟤네들보다 못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집에 가서 서점에 가서 시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쓰고 열심히 보고 쓰고 열심히 보고 쓰고 아, 그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글쓰기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 이런 것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지내던 차에 그 전에 제가 원래는 글을 쓰긴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했던 건 순전히 저희 아버지 탓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제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엄마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만 이렇게 똑똑똑 제 방을 두드려서 문을 열면 아버지가 주말에 영화할 시간이다. 나와라. 그때는 영화를 극장 아니면 달리 볼 방법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하는 주말의 명화밖에 없었어요. 봐라 보자. 둘이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봅니다. 예, 보고서 아, 멋있지 않냐. 아 진짜 아빠 멋있는데요. 와.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극장에 매번 데리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야, 이 영화라는 게 참 재밌는 거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 차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홍콩 뉴웨이브의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대단했죠. 그때 주윤발, 예, 또 왕조현, 예, 유덕화, 장국영 뭐 이런 분들이 아시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괜히 이쑤시개 꽂고 다니고 길거리에 가면서 누구 죽일 놈 없나?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롱코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새벽 시장에 사서 입고 와 이것들이 권총 한 방이면 다 죽을 것들이 뭐 이런 생각을 예. 아 멋있다. 아 그러다가 우연히 제 친구네 집에 가게 됐는데 친구네 집에서 친구네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갔다 오셔서 장롱에다 넣어놓으신 비디오 영화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한 편이 대부라는 영화였습니다. 예.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죠. 자막도 없는 영화인데 아 이거 멋있는데 이거 뭔가 되겠는데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대부란 책을 소설책이 있더구만요. 그것도 보고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오해하실까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은 참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남들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걔네 아버지가 미국에 갔다 오신 비디오 중에는 아주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것도 봤습니다. 예, 예. 후끈하더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영화를 보고서 아 이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요. 뭐 무슨 재밌는 걸 뭐랄까 하다가 항준 본색이라는 예,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예,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전미의 마피아 보스들과 제가 대부고 예, 마피아 보스들 쫙 있죠. 제 짝은 야, 너는 시카고 마터. 뭐? 아, 아무튼 그렇게 알아. 너는 디트로이트 해라. 나는 또 이런 애가 있어요. 넌 미네소타 먹어. 아, 제가 막 그 조직표를 짜고 계속해 그 막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한 갱스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딴 반에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갱지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쓰고 다음날 이제 학교 가서 툭 던져주면 애들이 이제 그걸 돌려서 봅니다. 돌려서 보다 이놈들이 성에 안 찼는지 쉬는 시간에 문방구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보고 시작하고 그 복사한 걸 또 옆반 애들이 복사해서 보고 그리고 저 위에 학년 형들까지 복사해서 보게 돼 유명한 소설이 됐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죠. 왜 인기였는지 아십니까? 상대편의 악당들 그 패밀리들이 다 저희 학교에 수학선생, 영어선생, 국어선생, 물리선생 매회 선생들 하나씩 비참하게 죽입니다. 처참하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서서히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딴 반에서. 저 얼굴 처음 봐요. 네가 장항준이냐? 내가 장항준인데. 왜?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뭐야? 얘기해봐. 물리도 죽여줘. 그래. 물리 죽여주자. 다음 물리 죽이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여요. 완전히. 뭐.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것이 저희 그 학교의 김태식 교장 선생님이 아주 비굴하게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가 살려주니까 뒤돌아서 또 총 쏠라 그러다가 맞아서 죽는. 그리고 도망 맞아서 죽는 줄 알았더니 또 비틀거려서 도망가다 트럭에 쳐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아무튼 그 소설은 엄청나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최초로 대중과 호흡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아주 가려운 부분을 후련하게 긁어준 것이죠. 네. 사실은 모든 문화의 창작자들의 저작 활동이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기들만의 니즈,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대중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나 창작자들이, 대중들이 차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니즈를 창작자가 끄집어내서 이걸 원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대중들이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니즈를 너무나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갔는데 이제 그거 소설이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아, 할 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재능이 없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또군요. 남들보다 거짓말을 잘 하는 거였어요. 잘 지어냈어요. 알리바이를 잘 짜고. 아.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아,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영화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기억 연배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광고, 영화 광고가 뭐 TV에서도 하지 않고 인터넷도 없었고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어디 뭐도 없었고, 영화 광고라는 건 그저 신문 4대 일간지, 아침에 오는 일간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자에 밑에 하단에 흑백으로 이렇게 포스터처럼 영화 제목하고 연소자 관람 불가,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 1회, 몇 시 2회, 몇 시 3회, 뭐 미성년 뭐 누구는 성인은 2,000원, 뭐 누구는 1,500원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절찬 상영 중 단성사 뭐 이렇게 돼 있는 그걸 봅니다. 자, 보다가 다음 날 아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야, 니네 월요일 날 학교에 딱 가면 애들이 그죠. 야, 니네 저번 주에 뭐 했어? 어제 뭐 했냐? 그저께 뭐 했냐? 난 영화 봤어. 무슨 영화? 그럼 이제 애들이 원하는 영화를 봐야죠. 그것도 니즈 아닙니까? 마타리. 어? 마타리를 봐. 그걸 어떻게 봤어? 그 어른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다 방법이 있어. 야, 어때? 실비아 크리스텔 어때? 실비아 크리스텔. 막 흥분합니다. 얼마나 그 왕성할 때입니까? 막 실비아 어떠니? 실비아. 죽어. 우와! 야, 영화 어때? 야, 영화 첫 장면부터 죽이더라. 첫 장면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죠. 저도 거기서 제목하고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 2차 대전에 넘나드는 여자 스파이의 뭐 사랑과 배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상태는 이제 가서 본 척하는 거죠. 야, 처음에 영화 딱 시작되면 안개가 자욱해.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을 막 카메라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막 시야가 쫙 이렇게 되는데 한참을 뚫고 막 하늘을 막 돌아다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말이지 기관차의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속이었던 거야. 싹 내려가면 그 연기가 쫙 거치는데 거기가 바로 베를린역이야. 베를린역 그저 연기가 쫙 거치는데 거기 서 있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실비아 크리스텔 합창을 합니다. 그렇지, 실비아야. 그러면 한 명이 꼭 얘기합니다. 벗었어? 벗고 있어? 얘기를 합니다. 한심하지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관객들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도 이거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안 벗었어가 아닙니다. 아직은. 예, 예. 예. 아직은. 애들 기다립니다. 그다음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맞죠. 그러다가 수업 시작 종이 칩니다. 요 시간이 끝나고 쫙 하다가 예. 자, 이렇게 하다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는데 한데 띵동 댕동 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애들이 아! 그게 드라마입니다. 연속극. 우리나라 연속극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인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너는 사실 따당당당.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세요. 그겁니다. 딱 시간을 힐끔힐끔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요령이 생깁니다. 얘기를 들이다가 별거 아닌데 뒤에 들어보면. 그러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뒷 이야기를 수업 시간 동안 짜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고. 영화가 길어봤자 2시간이었을 텐데 제 얘기는 2주, 3주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을 상영을 했죠. 저희 교실에서. 제 입으로. 그리고 가끔은 그런 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뭐 월요일날 어떤 애가 뛰어들어와서 장항준이 어디 있어? 뭐 이 개새끼 뭐 어쩌지 뭐. 왜? 나 그 영화 봤어 이 개새끼.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 예, 어른들이 가지 말란 극장에 간 것이지요. 예. 그런 일들이 예,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공사다망한. 근데 어른들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갔는데 저는 학교를 거의 빠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잠깐 아파갖고 그 허리를 다쳐갖고 그때 잠깐 빠지고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했습니다. 원하모. 저는 학교에 놀러 갔으니까요. 공부하러 가면 가기 싫습니다. 학교에 가면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몇 대 맞으면 하루가 너무 즐거우니까.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고 내 소설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즐거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생은 소설에서 죽여버리면 되고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입니다. 권력자죠. 문화 권력자입니다. 교실 안에서 문화 권력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실 안에 문화가 있습니까? 교실 안에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애들의 울분과 신음만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 즐거워서 일탈하고 싶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막죠. 선생님들이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들어온 부모가 막습니다. 부모가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짓누릅니다. 그들도 두렵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에 가도 취직이 잘 안 된다던데. 가장 무서운 건 사회가 짓누르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짓누르는 것. 두 번째로 무서운 건 얘가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들이 따뜻하게 이 집안에서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더 쪼인다는 거. 가장 안 무서운 게 사실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쉽게 말하면 초기 환자들이 집단 발병하고 있는 곳이죠. 요양원에 갔는데 이렇게 단고머리한 이상한 간호사, 엄마같이 생긴 간호사, 아빠같이 간호사는 생각 간호사가 집에서 못 살게 굳는 게 집이고요. 예. 그리고 정신병원을 나왔는데 세상이 오우 좀비 세상이야. 예. 아, 뭐하다 이리 됐죠? 예? 아, 그렇죠. 예. 학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동인지에 대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어? 야. 오,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를 막 쓰기 시작. 쓰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일필휘지예요 원래. 그럼 애들 깜빡깜빡 넘어가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단문이 쓰기 훨씬 어렵습니다. 장문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였던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써낸 시가 고3 때까지 계속 그 동인지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동인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써낸 시가 선생님들과 제 친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실됐던 거죠. 그 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원고 청탁을 받고 시를 쓰려고 하는데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밤새 그 뭐라 그러죠? 나의 조잡함이 토해낸 낱말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부끄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남들이 내 시로 시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냥 사실은 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 감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찬을 받은 것이죠. 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창작이라는 거는 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믿게 만듭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남한테 좋으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이지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뭔가 양념갈비를 만들었는데 지가 봐도 너무 맛이 없어. 지가 만들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맛있다고 막 팝니다. 예. 저는 이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럼 버려. 또 만듭니다. 정말 먹어서 맛있을 때까지, 내 입에 맛있을 때까지. 적어도 내 입에 맛있는다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스타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50억 지구, 50억인가요? 요즘에는 세보질 않아 갖고 예, 그 수십억 지구 중에 한 명을 일단 만족시킨 거. 그다음부터 나머지 49억 9,999만 명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고, 아, 저는 제 학창시절이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즐거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생각 없는 어린이라고 했잖아요. 생각 없는 학생.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셨고, 부자고 보통의 자기 아버지가 되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이제 보통을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버지 중에 사실은 밖에 나가면 아주 나쁜 사람 많습니다. 예,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도덕군자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무결점의 인간이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인민군들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일본이 만들었나요?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세월호 정치가들 욕하고 뭘 욕하고 막 욕하고 우리 분개합니다. 분개하는데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줄네명서 있는데 그거를 못 지키는 그 아줌마 그러면서 아마 뉴스 보면서 저놈 새끼들 다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은 안에서 사실 벌어진 참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나는 만약에 내가 있으면 되게 공정하게 잘했을 거라고 내가 있으면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해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정치가들이 썩었네. 그 정치가들을 썩지 않는 사람 그나마 덜 썩은 사람을 뽑으라고 투표권을 줘도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가를 욕할 자격이 있으며 도대체 왜 어떻게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분들한테 사실 묻고 싶어요. 네. 사람의 권리 지금 우리가 투표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이 투표의 권리는 우리의 수많은 어른들이 사실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면서 이한 표로 우리가 사람을 정치인들을 뽑게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어느 날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의 이 투표의 산물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그거 다 그놈이 그놈이겠지 생각했던 점. 자, 왜 얘기는 또 일로 빠졌을까요? 어디까지 했지요?
저희 유감스럽게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아버지였지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침 다 먹는 밥상 자리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보, 준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저기 고대 얼마인지 물어봐. 연대도 물어보고 저기 웬만한 대학들 좀 괜찮은 대학들은 다 물어봐. 뭘 물어보라고 할 거예요? 네, 부정입학금을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저희 집은 그런 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침에 고대는 3억이고 맞습니다. 당시 정확히 제가 액수를 기억합니다. 고대는 3억이었습니다.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해에는 경영학과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해는 또 다른 과에서 받고 그러죠. 다른 해에는. 예. 고대 경영학과 3억. 연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갈수록 뭐 서강대 뭐 1억 5천 뭐 어디 1억 이렇게 쫙. 뭐 지금 그때 3억이면 지금 엄청난 돈입니다. 아버지가 이거 뭐 준아, 너는 어디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나? 제가 생각이 있었겠습니다. 글쎄 나는 하버드? 됐다. 너희 작은아버지들도 다 고대 나왔으니까 너도 고대 가라. 뭐 알았어. 이러다가 이제 보기 좋게 고2 때 저희 집안이 망합니다. 저는 물론 고대를 가지 못했지요. 갔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작이 사기꾼인데. 하지만 지금도 고대랑 연대랑 운동 경기를 하면 고대를 응원하게 됩니다. 제 목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빨간색이 마음에 듭니다. 그때 사실은 쫙 집안이 망하고 고3 때 넘어가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어떡하지였습니다. 어떡하지? 난 대학도 그냥 갈 줄 알았고 난 우리 집이 부자여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사업을 물려줘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나 사업 물려줄 땐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어떡하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엿됐네? 뭐 이런 그럼 막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3학년 때가 됩니다.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그 대학 원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대학 원서. 그때는 전국의 연극영화과가 잠깐만 지금 몇 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원래 제가 이렇게 얘기 가다가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 얘기가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 출발하게 됐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 집 망한 얘기만 하고 망했습니다. 망했고 아무튼 지금 다 살아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뒷이야기가 좋은데 아무튼간에 그 영국영화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영국영화과를 가기로 해서 되게 두렵고 떨렸지만은 도전해 보고 싶다 해서 그런 건 있었죠. 뭐냐면 전국에 영국영화과가 4개인가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50명 막 이렇게밖에 안 뽑아 많이 뽑는데 100명 근데 영국영화과 경쟁률이 막 40대 1, 30대 1 당시에 그랬습니다. 내가 저희 가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자신 없고 막. 그리고 저거 나온다고 해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한 번도 중간에도 못 써본 놈이 저 중에 합격을 한다고 쳐서 저 중에 몇 프로가 영화 감독이 되는지 봤더니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100명 중에 또 100명 중에 또 100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럴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최경일이라는 사람 아시죠?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GS 건설 과장
아 차장이군요. 이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동창회는 오늘 못 온다고 했는데 그 경일이가 이제 친숙해졌으니까 경일이가 어느 날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주신 영화 초대권을 두 장을 줬습니다. 이거 같이 보러 갈래? 시험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인데 그래 보러 가자. 걔네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에 형사셨는데 이 종로에 극장들이 많았으니까 그 극장에 있는 분들이 형사분들한테 경찰서들한테 잘 봐달라고 주말마다 초대권을 준 건데 이제 자기 아들이 시험 끝나는 걸 아신 얘네 아버지가 그 초대권 두 장을 아들한테 준 겁니다. 친구랑 보러 가라고. 그래서 저 그거 보러 갔죠. 헐리우드 극장에. 헐리우드 극장에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영화가 썸머 스토리라는 영국 영화였습니다. 아주 남녀 간의 그 애달픈 비극적 사랑을 그린 내가 애답다니까 왜 웃으세요? 웃기죠 솔직히. 애달픈 사랑 얘기를 아주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그린 영화였는데 아 엄청나게 감동적이더군요. 사실은 그 저대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영역과 원서를 쓰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왜냐면 다른 과를 나오면은 무슨 어디 다른데 어디라도 가면은 기술이라도 있으니까. 학위라도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영문영화과를 나오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때 영화 계획 자체가 아주 에로영화밖에 한국에는 없었을 때고 그래서 그 원서를 그렇게 안 쓰기로 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 너무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을지로에서 이제 중앙극장 저희 집으로 가면 중앙극장을 지나야 되는데 중앙극장 앞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날 그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그 앞에 길 자체가 전체가 거기서 이제 제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요걸 딱 손잡이를 잡고 밖을 딱 내다보는데 중앙극장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거기 안에 지게꾼 이 장판지 옮기는 지게꾼 뭐 애업은 할머니 오징어 파는 아줌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희덕거리는 연인 나들이 나온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 살려고 줄을 쓴 사람, 웃는 사람, 찡그린 사람, 무표정한 사람 다. 그걸 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더군요. 야,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세봐야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세기 시작했죠. 차가 막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 눈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공부를 못하는 놈이니까 남들이 다 가라는 대로 가도 나는 인생을 조질 놈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인생을 조질 놈이고 기왕 인생을 조질 바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조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가 내린 아주 간단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그 표를 줘봐. 왜? 쓸모가 있어. 그래서 그 집 그 찢은 초대권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표를 인생을 바꾼 티켓이니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영웅영화과 간다고 얘기야. 그 당시만 해도 영웅영화과 간다면 일단 귓방맹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이래가지고 뭐 누구는 잘 때 눈에 흙을 넣고 뭐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 남자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렇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냐? 이제는 영화를 하고 싶어. 그래 영문영화 가고 싶어. 아버지 큰 목소리로 하고 싶은 게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에 너무 기쁘셨어요. 예. 네. 그래 한번 해봐라. 아버지도 아셨겠죠. 남들이 가라는 길로 가봤자 얘는 안 될 것 같은 건 아니까. 그래 인생 즐겁게라도 살다가 그냥 가버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 들어와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이렇게 영화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실 감독이 되는 데까지 반도 안 왔는데 그냥 손해봤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제 됐죠. 우여곡절 끝에 영화 감독이 이제 결혼도 하고, 예? 아 영어 영어는 제대로 나왔죠. 예, 영어 영어 제대로. 아 이거 대학 다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교가 2년제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4년제인데 서울예전, 예, 서울예대. 지금은 당시 2년제였습니다. 그 2년제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맞습니다. 신입생, 졸업생, 교직원. 예.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제 들어온 놈한테 내일이면 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다 배웠으니까. 야, 저는 왜 대학이 4년인지 학교 가서 알았어요. 예. 아니 들어왔는데 내년에 나가야 돼. 잠이 안 오죠.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내 인생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2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학창시대 한 번도 뭐 시험 전날 밤을 새본 적도 없는 제가 매일 4시간씩 자면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러 다니고 다른 과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책을 읽고 모든 것들을 제 꿈을 위해서 쏟았죠. 그 2년 동안. 예. 그래 어찌됐든 졸업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어찌됐자 해가지고 감독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감독이 빨리 되고 지금 할 얘기가. 예. 그 감독이 막 대충 돼가지고 예. 대충 돼가지고 이제 그 예. 어떤 아 뭐 영화를 좀 또 해야겠는데 하고 있던 차에 어떤 그 저희 당시 사무실이 제가 한남동에 있었는데 한남동 그 이태원 쪽 있는 그 한남동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저는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자입니다. 좀 뵐 수 있을까요? 왜요? 드라마 혹시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드라마? 지금도 뭐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저는 굳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제가 가장에 대해서 가훈을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원래 아버지가 만든 저희 집안의 가훈은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나 저희 아버지 형제들처럼 싸우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왜 가훈이 형제간의 우애인지 알겠더만요. 어머 이거 60살이 넘어서 취급한데 아, 나 진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 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늙은 어린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희 집에 가훈은 제가 정했습니다. 재밌고 신나게 살자. 예, 재밌고 신나게 살면 돈은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고 돈만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예,가 아닙니다. 대박 왕 성공하자. 여기서 대박 왕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즐기면서 하다 보면 즐기는 놈 못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고 제가 살았던 대로 재밌고 신나게 살면 또 어찌저찌 해서 되더라고요. 그래 어찌저찌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제작자가 와서 드라마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그럼 어떤 드라마를 해요? 이런 이런 드라마인데요. 아 얘기를 듣는데 내 생전에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는 처음 들어. 나 드라마 안 할래요. 예? 아 너무 재미없어. 난 너무 아, 뭐 이런 얘기를 드라마를 만들어요. 안 할래요. 아, 감독님 혹시 생각해둔 거라도 있으세요? 있긴 한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법의학이라는 거 알아요? 법의학? 그때만 해도 법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 CSI 이런 것도 나오기 전 뭐 예. 법의학이요? 그 그런 건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알죠? 예. 거기 나오는 부검이들 얘긴데 재밌지 않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20분 동안 얘기를 탁 털었습니다. 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거북선이죠. 와 뭐 외군들 다 죽어. 근데 와 그 제작자가 감독님 그 저희랑 하세요. 저희랑 당장 계약하시죠. 제가 제작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씁니까? 예 계약서.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입금되면 일하겠습니다. 예, 프로니까 입금. 입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창작계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되게 유명한 분이 한 얘기예요. 창작자의 창작의 의지의 원천은 제작자의 금고에서 나온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배고픈 사람, 예, 특히 현재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는 돌아와서 예,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제 딱 입금이 진짜 되더라고요. 와 목돈이 퐁 예, 아 좋았어. 자 해보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이 옛날에 제가 시나리오 작가 하던 시절, 여러분들 제가 시나리오 작가인지도 모르셨죠? 그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연출부를 하고 방송 작가를 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들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시나리오 작가를 했었는데, 감독하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를 하던 시절에 이제 그 부검이와 여자 부검이와 남자 형사의 사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 아는 연출을 돼가지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갔습니다. 예, 국과수에 갔는데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실 이 부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을 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CSI 이런 게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뭐 미국에도 그런 법의학이라는 거 일반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를 때, 그리고 이제 기껏 부검이라고 해봤자 그 시체 배 가르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 뭐 전혀 뭐, 그리고 그 많은 부검의들은 친척들이 정확히 부검의를 하는지 몰랐죠.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시체를 해부한다는 것 자체를. 예, 의술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배운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의대 나온 멀쩡한 아들이 혹은 딸이 가서 시체를 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의사 봉급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갔죠. 그래서 대충 이제 무슨 예쁘장하고 귀여운 여자 부검의와 그 터프한 남자 형사가 시체를 두고 뭐 이렇게 하다가 멜콩달콩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아주 그냥 뻔한 얘기였어요. 뻔한 얘기를 구상을 해가지고 가서 시체를 해부하는 걸 다 봤죠. 부검을 하는 걸 다 이제 참관을 하고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국과수 안에 모델이 할 만한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 부검이 분이 계셨어요. 지금 부검이란 말을 안 씁니다. 법의관이란 말을 쓰는데, 부검이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항상 취재할 때, 작품 쓰기 전에 취재할 때 마지막 그 대상 취재원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앞으로 자신의 직업을 그리게 될 텐데 그 이 뭐 바라고 싶은 점이 없냐? 이거는 그냥 사실 형식상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제 마음대로 쓸 건데. 네,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수줍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이 직업 자체가 되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직업으로 해서 선볼 때도 의사라 그러고 나간답니다. 알려지면은 또 그 자체가 만남이 성사가 안 되고 그런 정도로 자기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은 좀 알아달라고. 죽은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 몸으로 내가 몇 시에 죽었는지, 어떤 흉계의 가격을 당해 죽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죽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해당했는지, 사고인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시체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검은 그건 원칙적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을 못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죽은 사람들의 친구예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망치로 머리를 빡 얻어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 얘기는 쓰면 안 되겠다. 이 거룩한 직업을 이렇게 우스갯거리 사랑 얘기 노름으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영화사에 가서 이 시나리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재미없을 것 같아? 야, 갔더니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있던 차에 15년이 지나서 제가 영화감독이 15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드라마가 사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에 있는데 이제 그걸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와이프가 당시에 이제 그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은희야 시작한다. 뭘?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하냐. 내가 연출할 테니까 네가 써. 진짜? 자 와봐. 자 얘기 이러이러한 얘기고 국가서 나랑 같이 가서 저 자료조사 하자. 그 자료조사 시작했습니다. 자료조사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그
이제 막그 국과수 안에서 많은 부검 사례들이나 이제 밖을 다니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의학자라는 게 있습니다. 법치의학자. 그러니까 치아, 이빨을 보고서 누군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각종 큰 참사나 혹은 수십 년 만에 나온 유골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신원을 밝혀야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누군지를 모르면 영원히 미자재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법치의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친한 법치의학자가 생겨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그럼 참사 같은 거 나면은 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참사 대형 참사가 이러면 다 출동한답니다.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신원을 밝혀야 되니까. 저번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쓰나미 왔을 때도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막 가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 신원을 밝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가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 우리나라든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어디 그 참사나 뭐 현장이 벌어지면은 이 법치의학자들이 다 따로 간답니다. 한 명은 비행기 타고 가고, 한 명 기차 타고 가고, 한 명은 고속버스 타고, 한 명은 자기 차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한 차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떨어지면 다 우리나라의 법치의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법치의학자는 한국에 네 명밖에 없습니다. 네 명이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국과수에 계신 부검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죽어 있는 사람 그 뭐 왜 죽었는지 살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증이 가는 사람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학이 해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몇 시에 몇 시부터 이렇게 가격을 다 있고, 그 사이에 CCTV에 찍으신 사람이 누구니? 이 방을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혹은 사고사인지, 타살이라면 누가 죽였는지,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해코지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학문이 없다면 아무도 안 볼 때 죽여버리면 다 됩니다.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회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서 더 심증이 책임감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꼭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 직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알려줘야겠다 라고 계속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법의학자들 취재, 제야의 법의학자들도 만나러 가는데, 그분 중에 한 분 이제 사모님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분이 법의학자인데 좀 뭐 별다른 건 없으세요? 생활하시기에? 별다른 거는요? 아니요, 보통은 이제 출근하실 때 회사 갔다 올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시체 보러 갔다 올게 그러시나요? 뭐, 배 좀 갈르고 올게 뭐 이러시나요? 하루에도 나가면 뭐 15구, 16구를 보시는데, 시신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건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람 시신은. 네. 거기 그 부검을 필요로 한 시신들은 끔찍합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오르는 사람은 확연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1년에 수천 구가. 사실은 더 많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밖에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니고 아침에 뭐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오신대요. 아침에 오시면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의학자 그분이 그러신대요. 그것만 명심해.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맡에 태양이 있는 걸 감사하라고. 네. 자기 남편이 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대요. 아, 눈을 떴는데. 왜냐면 매일 죽은 시체들만 보시니까. 아침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자기 머리밑에 해가 머리맡에 해가 떠 있는 걸 너무 기쁨으로 알게 돼.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어찌됐든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의 좀 숭고한 이런 직업 의식과 그리고 우리 사회 부정부패나 이런 범죄들,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들을 좀 메스로 해부하듯이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본을 쓰기 시작해서 대본을 써서 한 4부까지 써가지고 넘겼습니다. 방송에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벌써 뭐 얘기하지도 말고 다 끝나냐? 그 문제는 이제 그 방송에서 편성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그 방송국의 편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뭐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하는 SBS 수목 드라마에는 딱 한 프로만 있잖아요. 한 프로그램만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각 제작사들이 전부 다 우리 프로를 넣어주세요. 우리 프로를 넣어주세요. 경쟁을 합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너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잘 드라마를 몰랐으니까. 이제 그 예선 본선이 있습니다. 거기. 1차 심사가 있고 2차 심사가 있고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또 확 걸러내고 2차 심사 확 걸렸는데 저희는 1차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 축구로 치면 아시아 지역 월드컵 1차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부탄한테 진 겁니다. 부탄한테. 방글라데시한테 진 거예요. 예. 어떻게 했지? 뭐 제작 이유가 되게 이유가 저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해는 되네요. 4,50대 주시청층 안방극장에 주시청층이 4,50대 주부들인데 4,50대 주부들이 사회를 논하고 사회 정의를 논하고 범죄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게다가 시체를 해부하는 걸 누가 보고 싶어요? 이건 시청 나오지도 않아.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장르 스릴러 장르형 드라마를 한국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것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사인이 첫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이제 막장? 아니면 이제 연계 소문 이런 거. 와! 당나라에 50만 군대 출동 이런 데 한 50명이 와! 그러고 뛰어가라고 이제. 제작비가 없어 나 가지고 막 성벽에서 벽돌 굴린 막 바위 굴리는데 스티로폼이 통통통 막 뛰어가. 아, 봐 보셨잖아요. 예.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을 때. 예,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 이 편성이 탈락된 이유도 아직 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고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로맨틱 코미디 시대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두운 드라마를 하려고 하냐. 뭐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회 정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쓴 것 같았어요. 편성 그 결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보고서 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냥 뭐 언제 다음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계속 준비해.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의 작은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SBS 1월 5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한 2011년도 1월 5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하는 황제를 위하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PD가 준비하던 그 PD가 말하지 못할 이유로 제작이 무산됩니다. 방송을 코앞에 두고 당장 땜빵할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에서 불이 나게 찾습니다. 그동안 탈락된 후보들. 당장 촬영 나가서 찍을 수 있는 놈들을 찾았는데 털어 떨어지니까 다 포기했죠. 근데 저하고 저희 와이프만 끝까지 잘 모르니까 네. 미련 하니까 스텝도 다 짜여져 있고 뭐 배우도 대충 얘기가 돼 있는데 SBS는 답답한 겁니다. 수목은 버리자. 얘네들 데리고 뭘 하겠어. 이거 마지막 난관이었죠. 그래 편성은 줄게. 마지막 난관이었어요. 작가가 누구라고? 김은희입니다. 아, 그 눈의 여왕한 김은희인가? 아닙니다. 누구 김은희인가? 드라마 작가 김은희가 몇 명 있습니다. 누구 김은희? 아니죠. 혹시 얘 저희 와이프입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너무나 미쳐냈기 때문에. 네, 정말 저만 아는 작가였어요. 네. 당연히 반대하죠. 수목 드라마는 방송국의 꽃입니다. 꽃. 네, 가장 핫한
시간대인데 이런 무명 작가를, 드라마는 작가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명 작가를 무슨 자기 와이프라고 쓰고 이 부도덕한 놈.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김은희 작가를 추천한 이유는 순전히 저희 와이프이기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이라서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여자인지 저밖에 모릅니다. 망해도 내가 망할 테니까 어차피 들어갈 것도 없다면서요. 전 죽어도 작가는 안 바꿉니다. 얘가 대한민국 제일 잘 쓸 것 같은데 안 유명하다고 못 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면 저는 직원이 아니니까, SBS 직원이 아니니까. 예, SBS 직원이 있으면 안 그랬겠지.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누라고 엄마고 다 잘라버려. 이랬겠죠, 예. 그런데 직원이 아니고 뭐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꿀릴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위에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래서 뭐 아, 그냥 뭐 어차피 망할 거라면서요. 막 SBS 그러고 7% 나오면 일 많이 나올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냥 펑크만 내지 마, 뭐 그러더라고요. 왜요? 너 10% 넣으면 내가 저 너 업고 뛰어다 종로에서 업고 뛰어다닌다 그랬나? 우리 CP가? 최문석 CP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이 15.1%가 나온 겁니다. 저도 놀랐지요. 사실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 현장에서 방송을 못 봅니다. 찍느라고. 찍느라고 자기 프로를 자기가 못 봅니다. 막 찍고 결국 그 프로그램이 최종 시청률 25.7%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 SBS, KBS, MBC 방송 3사를 통틀어서 미니 시즌 중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겁니다. SBS가 300억을 벌었어요. 제작자도 몇십억 벌고. 나하고 김은희는 계약금만 받고. 예, 예. 어찌됐든 사실 그런 그 작품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창작자로서 필요한 얘기에 대해서도, 사회가 필요한 얘기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니즈. 그들의 니즈를 내가, 그들의 잠재성에 있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니즈이지는 않으나 그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 그들이 미처 모르는 것들, 그들이 미처 모르는 진실,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만들면 만들면서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명감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사실 몇 번이나 포기했을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건 이 드라마 세상에 나와야 돼요. 이거는 7%가 나오든 5%가 나오든 이건 방영이 돼야 됩니다. 5%라도 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상한 일이죠. 죽으라고 돈 벌려고 한 프로들은 돈을 못 벌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첫 회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 그 옛날에 그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댄스 그룹이 2인조 혼성 댄스 그룹이 남성 댄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예. 근데 그 댄스 그룹의 이제 한 멤버가 실제로 그 피살된 사건을 이제 모델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여자친구가 살해한 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심에서 무죄로. 예, 무기와 무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사람이 한순간에 석방돼서 자유의 몸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확연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엄청난 백그라운드와 정치적 권력들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 나온 거대 변호인다. 우리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누가 봐도 죽였는데. 네. 누가 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그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치욕으로 생각하는 3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내자. 예, 그 여자는 결국 무죄를 받고 대전인가 어디서 이제 그 병원을 개업하고 성형수술 다 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잘 살고 있다는. 어떤 남편은 밤에 살떨 겁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제 그 축을 이용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좀 사회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뭐 미군 관련 사건들, 뭐 소파 협정 뭐 이런 문제들.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저희들이 막 방송 드라마를 처음 하는 거니까 심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 미군이 한국 사람을 쏴 죽이는 장면이 왜 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소련님이 쏴 죽이면 되고 미국놈이 쏴 죽이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쏴, 쏴, 쏴. 아이씨, 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실에 늦게 보내주는 겁니다. 일부러. 딴짓 못하게. 그럼 방송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했지. 야, 이렇게 방송이 나가네? 모르겠네, 나갔네. 예, 뭐 심의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대사 뭐 한두 마디 잘린 거 빼고는 예. 그나저나 뭐 온전하게 다 나갔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갔고 두 번째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우리 드라마에 SBS 내에서 심의실에서든 뭐 어디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인기가 너무 높아져갖고 함부로 못 쳤어요. 그리고 장항준이가 어떤 놈인지 아니까 자꾸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시비 걸시면 저 확 기자들한테 다 말해볼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편법을 써가지고 테이블 늦게 보내주고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게 딴 걸로 못 갈아치기 위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쯤에 이제 그 저희 와이프가 이제 대본 쓸 게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후반부에는 다시 와서 이제 작가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대본을 쓰면서 마무리를 줬는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아 여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 그날 찍은 걸 그날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퀵 서비스가 있어요. 퀵 서비스. 현장에 항상 붕붕붕붕붕붕 딱 찍으면은 야 빨리 가. 퀵 서비스한테 주면 퀵 서비스가 딱 잡고 부앙! 시속 250km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날아갑니다. 테이프 서울에 도착해야 되니까요. 송출. 요즘에는 이제 전파로 쏘죠. 전파로 씁니다. 사인 맨 마지막 회는 그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이제 여러분 주조실에서 테이블 이제 탁 넣습니다. 완제품 테이블 광고까지 다 들어간 완제품 탁 넣으면은 이제 그게 전파를 타고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게 앞에 건 있는데 뒤에 내용이 없어요. 그 테이블 지금 찍고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몇 TV 찍은 것들이 막 빵! 오토바이를 타고 막 모입니다. 탁! 잡고 막 로비에서 막 뜁니다. 가서 막 편집을 대충 막 깔고 막 대충 건달하고 그래. 그 테이블, 그 다음 테이블 딱 넘어갈 때 인점 찍고 다시 다음 테이블 탁! 씬 바뀔 때. 그 다음 씬 또 탁! 집어넣고. 그 사인 마지막에는 그렇게 테이블 12번을 갈아 끼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의 현실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만드는데 한류가 나와?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45분짜리, 40분짜리 주 1회 방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준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전작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다음에 방송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1, 2부 찍어놓고 그 다음 주에 방송해요. 그 다음부터 그 주에 찍고 그 주에 나가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미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 뭐 드라마 PD 뭐 대단한 건가 뭐 시끄러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왜 드라마를 서울대 출신들을 뽑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졸려 죽겠는데 잠을 아 학교 갈 때 잠 안 자고 공부해 본 놈들을 뽑는 거구나 이게 PD라는 게 네,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아무튼 그냥 오늘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아무튼간에 이 사인 얘기도 끝까지 못 드리겠고요. 그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에 아까 얻었던 그 쉽게 말하면 많은 저희들의 자각들도 있었고 자부심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한국 드라마는 싸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왜냐하면 장르 드라마라는 신조어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뿌리 깊은 나무가 나오고 그런 수많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런 장르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던 거예요. 한두 번 만들었다가 다 실패했고, 이게 1등을 하잖아. 그리고 광고도 붙으니까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런 한국 드라마 안방 시장에서 이게 먹히네 하면서 막 만들기 시작했고, 시청자분들도 사실 그동안 안 보여줬으니까 안본 거지. 맞아요, 맞아. 지들이 안 보여줬으니까 안본 거지. 우리가 그것만 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 왜 이런 걸 기회를 안 줘요? 자기네들은 생각하지 말고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막 틀어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틀게 하고 보면 많은 걸 다양한 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그 쉽게 말하면 좀 뿌듯함도 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됐다는 것이, 와, 이거 아, 돈이 너무 우스워요. 저희 와이프는 당시에 사인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지상파 드라마를 한 거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계약금이 지금 7배가 됐습니다. 3년 만에 7배가 됐습니다. 7배. 생각해 보십시오. 7배입니다. 제가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아, 저는 드라마 한두 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도 딴 드라마도 하나 하고 그랬는데, 드라마 한두 편 하니까 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화와 드라마는 너무나 수입의 차이가 큽니다. 영화는 꿈을 쫓아가는 거고, 네, 드라마는 돈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돈이 됩니다. 영화는 예를 들면 감독이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계약금 1억 받으면 많이 받잖아. 괜찮네. 야, 이 자식아, 4년을 준비해서 1억을 받는데. 그런 겁니다. 매년 하면 상관없죠. 영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전히. 대신 이제 그 영화가 흥행이 되면 이제 집을 며칠 살 수는 있겠으나, 뭐 흥행이 그리 쉬운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군요. 준아, 넌 앞으로 뭘할 셈이냐? 아, 저는 이제 영화만 하려고요. 영화 돈이 안 되잖아. 네 드라마 해라. 드라마 돈잘 받던데. 아버지, 제 와이프가 돈을 버는데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2초 정도 멍하니 보시더라고요.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마음은 이해가 된다. 맞아요, 아버지,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또 한마디 하시죠. 언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안 하면 살았니? 아, 그러면 내가 그거 팔자인가 봐요. 나는 그냥 마누라 번돈 쓰면서 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래요. 나 영화 만들 테야. 아버지가 그래라.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까지 널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 네가 나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라. 나는 이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 꿈을 더 새로운 내 꿈을 펼치면서 살 테니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쉬지 말아야 한다, 은희야. 건강해야 해. 저희 와이프도 흔쾌히 그러겠노라. 예.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장 기쁜 거 그거거든요.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막내 이모. 이모 이거. 아이고, 야야. 작은아버지 이번에 이사 가신다면서. 엄마, 뭐야? 카드야, 만들었어. 돈은 이래서 버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뭐 니나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술 취하는 거다 똑같은데 뭐하러 비싼 집에 가서 술들을 먹는지. 예.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요, 되게 두서없는 말씀만 드리다가 일목요야 딱 정리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은 사회가 만들어 구사 구시대
국가가 만들어낸 가치고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야 요즘엔 무역이 잘 돼, 수출 잘 되는 나라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저희 형한테 그랬습니다. 너 무역학과를 가야 돼, 무역이 잘 돼. 지나고 보면 그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이 사회에 나올 때는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데 어른들은 항상 고시대적인 가치를 신세대들에게 적용합니다. 만화가 그게 돈이 되겠니? 영화가 돈이 되겠니? 아이고 그 딴 따라 그런 것에 꿈도 꾸지 마라. 뭐. 게이머? 그게 뭐냐? 게임하는 놈 에이그 이 몹쓸로만 내 눈에 흙이 확. 그렇습니다. 결국 남의 장단이라는 게 구시대적인 규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시대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게 남의 장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저런 직업은 별론데. 아니죠. 그 직업이 별론 게 아니고 아직 그쪽에서 인재가 안 나온 겁니다. IT 쪽에 인재가 나오지 않으면 IT 산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IT에 천재들이 나와야 IT 산업이 부흥하고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몇 명의 리더가 이끌고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따라가는 건데, 뭐가 잘 될지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한테나 혹은 친구분들한테나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나는 돈 좀 많이 벌었어. 그거 말고, 제발 그거 말고 뭘 했으면 좋겠어? 뭐든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쳐봐.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 글쎄,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살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망하더라도 내 장단에 춤추다 보면 시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웃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저 새끼는, 아니, 저 사람은 참 걱정이 없네. 저 사람은 뭐 별로 두려운 것도 없나 보다. 물론 저도 두려운 것도 있고 걱정도 있지요. 그런데 걱정은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의 3분의 1은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고, 걱정의 3분의 1은 걱정해봤자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3분의 1만큼만 걱정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100%를 다 걱정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걱정 많은 사람 치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몸이 뛰어다니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그 뒹굴뒹굴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 별별 걸 다 걱정합니다. 아, 난 내 미래는 괜찮은 걸까? 아, 괴로워.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어야지. 그 택시 타고 오면 생각합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걸까? 아, 내일이면 괜찮아질까? 걱정만 합니다. 걱정하는 건 그만큼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걱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설레입니다. 걱정하면 지고 설레이면 이깁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준비 많이 한 애들은 그 발표날 기다려집니다. 준비 안 해온 애들은 발표날까지가 고통입니다. 준비 많이 한 애들은 빨리 그날 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연습해서 완벽하게 해서 내가 박수 받아야지 하는데, 준비 안 된 놈은 잠깐 동작이 아씨 나 못할 것 같아, 어떻게 100% 실수합니다. 실력이 70%에도 50%도 안 나옵니다. 긴장하고 떨고 겁먹었기 때문이죠. 걱정하고. 근데 설레이는 사람은 실력이 100이면 120% 발휘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뒷공무원이랑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레이는 사람이 돈 때문에 설레었을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의 박수,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설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재밌고 신나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봤자 뭐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본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은 제발 당사자에게, 취직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제일 괴롭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너 뭐하고 있냐, 왜 집에만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나랑 언제 이러지 말고 나랑 여행 한번 갈래? 놀러 갈래? 야, 월미도 가서 아버지랑 술 한잔 먹자. 너 저희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86입니다 2-3년 전부터 저랑 술을 못 드십니다. 아버지랑 술 나이 들어서. 아버지 꿈은 뭐예요? 그는 사실 뭐 몇 학년 때 뭐였고 몇 학년 때 뭐였고 너는 어땠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를 참 모른다. 가족들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들이지 질책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각자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더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성공은 모르겠어요, 나는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해요? 이거 해요? 하지 마요? 네, 여기 제가 이제 그 내 인생의 한 컷이라는 질문에 답을 이제 그 아까 원래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넘쳐갖고 저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남는 한 컷이라는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IMF 시절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빗장이가 들이닥쳐 가족들이 도망간 사연. 네, 그 중에 그 한 컷이 제일 기억에 남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일어나서 그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1989년 가을 신도림역 환승역 계단에서 한때 연인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그때. 아, 이분은 50대세요. 예, 궁금합니다. 어떤 썸씽이 있었는지, 어떻게 썸을 타셨는지. 어떤 분은 20살 아프리카 여행 때 가방과 여권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반짝이던 별들. 네, 네. 여러분한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